금일 유관기관 합동감식은 금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4시간 10분여에 걸쳐서 경찰, 국가수, 소방 등 국외기관 총 40명이 참석해서 합동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합동감식의 주요 감식사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발화 장소, 발화 원인, 그리고 단시간에 걸쳐서 화재가 확산돼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감식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유관기관에서 각자 금일 감식 활동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회의를 통해 서로 공유한 이후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 감식에 대해서는 오늘 감식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유관기관에서 실시한 감식 내용을 분석,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아울러 2차 감식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금일 감식을 실시한 유관기관에서 각자 감식 내용을 분석한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 여부를 판단해서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관기관 합동감식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